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세계 질서의 격동기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동북아의 평화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외교 정책의 산실 역할을 해준 국립외교원 50주년을 기념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국립외교원은 과거 냉전 시기에는 북방외교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공헌했고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이슈들에 대한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한미 중 전략대화를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외교 전략가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고 나라를 위해 험지에서 일해온 수많은 외교관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예 외교관의 산실이었습니다. 국립외교원 5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오늘 이 회의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평화와 번영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 태평양이 만나는 교차점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토 분단과 지정학적 불리함을 딛고 교역량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8대 교역국가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이 속한 동북아는 19세기 말, 20세기 전반의 전쟁과 빈곤의 땅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세계의 성장을 이끄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를 EU와 같은 공동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동북아 국가 간의 평화 협력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또 세계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정치 안보적 현실은 영내 통합을 뒷받침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내에서는 긴장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먼저 한반도의 분단이 70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며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영내 국가 간 역사 간의 괴리로 인한 불신과 일부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소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아시아적 패러독스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잠재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동북아를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영내 국가들이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오늘의 번영을 이루어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대립과 불신으로 인해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럽은 근대사에서 여러 차례 큰 전쟁을 한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자성과 공존 의식을 갖고 석탄과 철광으로 교류를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EU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동서 양 진영은 OSCE 과정을 통해서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유럽의 경험은 동북아에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갖게 합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동북아를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바꾸기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창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안해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국가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협력부터 시작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관행을 축적하고 이러한 협력의 관행을 확산시켜 불신과 대립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핵 안전을 비롯해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사이버 협력, 자금 세탁 방지 등 연성 이슈부터 시작해서 대화와 협력을 축적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경험처럼 가장 민감한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많은 국가 정상들로부터 환영 표명 등 적지 않은 국제적 지지를 얻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북아의 평화 번영과 협력을 위해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먼저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공유하지 않으면 작은 차이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같으면 그 차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동서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과 불신의 근원인 역사 문제의 벽을 허물 날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동북아의 미래상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해 동북아는 활짝 열린 개방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만의 리그가 아니며 세계 속의 동북아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와 함께 땀 흘리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동북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북아가 지속 성장해 나가는 비결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갈등과 대립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바와 같이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는 일이 이 지역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정책 의도를 투명하게 하고 국가 간의 신뢰를 조성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군사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동북아의 축적된 협력 문화는 당면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소함으로써 동북아의 동아시아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청년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왕래하며 세계의 성장과 문화 융성에 마음껏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꿈은 바로 그렇게 동북아 평화협력지대를 이루고 유라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연계 협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태 지역의 공동체인 APEC과 아시아 유럽 공동체인 아셈도 연결되어 새로운 경제 협력의 구도가 창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컨퍼런스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